끝나잖아. 이름 설자도 몰라. 본인 누구도 몰라. 본인이 신어도 10원도 안 쓴다. 근데 제 아시는 분도 80대도 신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? 81살 80대? 네. 어르신 82 나이가 84살도 신으셨는데 그분은 이거 끌고 다니셨거든요. 근데 골반이 이제 이 동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동증만 없어지면 요양과제를 수술할 거라는 거야. 그래서 그러면 요양 가서 그러 다니실 분들 왜 할 거냐고 했더니 아프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거 이제 신어보세요. 신어보시고 좋아하시면 안 가시게 되잖아. 그래서 신었어요.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도 몇 걸음 못 걸었거든. 집안에서 맨발로 그랬는데 아빠가 좀 몇 걸음 못 걸었어. 근데 자기 동생이 신발 했어요. 신발 신고 바로 넘어가라. 그래, 자기는 못 느끼는데 우리가 보면 불가능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효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판단하셔서 하시면 된다고 강요를 안 한다고 하신대. 했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라고. 하루에 그냥 자기가 엄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안 힘들지. 안 힘드니까 막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 양반은 뭐 일하고 싶어한 줄 알아? 그리고 자기 몸 좋아서. 60대인데 이분이 평물이었어요. 평물이었는데 이제 1년은 아직 안 됐어. 며칠 전에 전화를 해봤어. 아, 건강하세요? 그러니까 건강하지. 건강하신데 더 건강하세요? 물어봤어요. 이게 이 효과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허리가 허리 아팠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. 그래서 그리고 근육이 생겼거든. 이게 허리 근육이 생겨가지고 지금 남들이 몸이 예쁘다고 남자가 되거든요. 몸이 예쁘다고. 걷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, 허리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딱 바르게 세야 되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라. 그래가지고 좋아지셨다고.